기타 나누고 말씀을 나누러 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제13기 은평 사명자 학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16주 동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에 모여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들, 강사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요. 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16주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한 주 동안 아울리치 전도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13기 은평 사명자학교는 올해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13기 은평 사명자께 등록한 학생들이 한 70명 가량이 됩니다. 70명이 좀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70명 가량이 되는데 이 70명의 학생들이 이 16주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거듭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일터가 바뀌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쁜 감사가 넘치질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소수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70명이 변하게 될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은평 사명자교를 주관하는 교회로서 모든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교회입니다. 이 은평 사명자교를 주관하는 어머니 교회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사명자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간사들이 전심으로 제자의 삶을 전하고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제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꼭 은평 사명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70명의 은평 사명자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명의 강사 목사님들과 44명의 간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길 바랍니다. 은평 사명제에 등록한 70명의 학생들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번 16주 과정 동안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그 나라에 관심을 보이고 그 나라에서는 이 올림픽을 기념하고 또 환영하는 축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은평 사명자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큰 축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은평 사명자교가 열리는 이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해서 이 말씀에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배우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처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실 평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엘리트들이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엘리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세상에 큰 영향을 행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제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적에 한 신학자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성서 신학자인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교수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은 한 권은 산상수훈은 누구에게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한 책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기에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일독을 제가 권해 드립니다. 근데 이 책에서 로핑크 교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따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과연 이 말씀은 누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실천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핑크 교수의 그 주장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내 오른편뺨을 치면은 왼편을 돌려대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짐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하여서 내 속옷을 빼앗아가면 내 겉옷까지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내줄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의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핑크 교수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지키기 힘든 이 말씀, 이 실천 불가능한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며 살아갔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는 언제였을까요? 초기였습니다. 주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암흑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뺏기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암흑의 시기에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핑크 교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주 2세기 말경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의료 사학자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난 콜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전염병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로마 당국은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그것을 떠나시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남아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고 병약자들을 돌보다가 저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낮고 천한 신분의 소유자였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행적을 보고받고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주민들이 크게 감동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기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였는가?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지키기 힘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어떻게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던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부르신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또이 말씀을 선포할 때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그 고된 제자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성숙한 제자들이 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제자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초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또 잘 훈련받은 그러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기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야말로 은광교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강야의 목자로 살아온 내가 아닙니까? 어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자 예레미야도 주께서 그를 선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주목하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기쁘게 받아들이질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매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 성배경, 내 인간적인 모습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현자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 박해자의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집착했다면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내가 참말로 부족한데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시다니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제가 부족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빛과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거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있었던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해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 끌려왔던 유대 청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자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깨끗한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를 시험할 수 없어서 나를 10일간 지켜봐 주시고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항상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세수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얼굴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올 하루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빛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저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그 제자의 사명을 알고 행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사명을 소금과 빛이라고 은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먼저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소금과 빛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제맛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맛을 내게 됩니다. 이 소금이 고기에 뿌려지고 생선에 뿌려지게 되면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빛도 소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존재이죠. 빛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을 갖다 몰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고 위험한 정서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위험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도 도랑, 큰 도랑이었는데 그곳을 제가 길인 줄 알고 한밤중에 왔다 빠져서 크게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환한 빛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소금과 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자의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제맛을 내려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소금이 소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음식은 제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때야 음식이 제맛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빛을 내려면은 자기를 녹이고 태워야 됩니다. 지금은 전기를 사용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초나 등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초를 밝히기 위해서는 초가 자신을 녹이고 태워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태워야지 비로소 남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포기하는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제자의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4절과 15절에서도 빛 같은 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아멘. 이렇게 볼 때 제자의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또 빛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늘 소금과 빛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소금과 같이 녹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소금과 빛처럼 제자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소금과 빛처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소금과 빛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의 섬김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제자의 길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의 섬김의 그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제자로 걸어가는 길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가지고서 제자의 섬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산위의 동네와 같이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아름답고 근사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근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습,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곳 사람들에게 놀라운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예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예배를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우리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소금과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작품인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왕자와 거지가 만났는데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서 왕자가 장난기가 발동되어서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의 옷을 바꿔입고 다른 생활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되었고 거지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지가 된 왕자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을까요? 또 거지가 된, 왕자가 된 거지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왕자가 된 거지는 여전히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밥을 먹을 때도 예전의 그 습관대로 허겁지겁 밥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지가 된 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겉모습은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품위 있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겉모습은 거지지만 내 속사람은 내 본연의 모습은 거지가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산의 동네와 같은 사명을 가진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사명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소금과 빛 같은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